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64-3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11일 오후 12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농작업에 웨어러블 소프트 적용한다. 파만농 현대로템 협력. 파만농은 현대로템과 웨어러블 수트를 농작업에 적용하기 위한 업무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11일 밝혔다. 양산은 현대로템에서 개발 양산 중인 신체 보조 수트를 농업 현장에 적용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만농은 농자재 분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품 마케팅 판매를 담당하고 현대로템은 제품 기술과 공급을 맡는다. 파만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대로템과 함께 웨어러블 수트 제품의 농작업 적용에 대한 실증 시험을 진행을 했었다. 자, 요런 게 되겠네요. 자, 시험 결과 보조형 조끼인 웨어러블 수트인 백스는 과수농업의 팔 근력을 보조해주는 H프레임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농작업의 의자형 착용 로봇, 첵스는 다리를 굽히는 농작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만농은 지난해 5월 농작업 시 허리 부담을 줄이는 근골격 보조 슈트 에브리를 출시한 데 이어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고령화한 농촌 현장에 공급하게 됐다고 이제 밝혔다. 와, 참 진짜 미래 이제 농작업에도 있었고 이런 웨어러블 슈트 멋지네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주가로 보자면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제 조금씩 현재 그 종가를 높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고가가 이제 또 갱신이 되면서 25,500원까지 찍었습니다. 자, 결국은 25,500원 라인은 여기가 사실 좀 매물대가 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좀 있죠. 여기 장기 매물대가 여기서 좀 물려있는 그런 매물들이 악성 매물들이 현재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항을 받은 것 같고 뭐 조금씩 이제 소화해 나가면서 가지 않을까. 지금 막 거래량이 막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이제 좀 우상향하려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부터는 이제 5일선을 좀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이제 가져가 보는 거죠. 이제 정배열 이제 지금 확산이 좀 많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5일선 기울기입니다. 5일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급격하게 꺾여버리면 요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계속 요런 기울기로 간다라고 하면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5일선 기울기를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일 고가를 갱신해주는 현대로템 좋습니다. 자, 드디어 현대로템에도 이제 봄이 왔네요. 자, 뭐 수익 이미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계속 뭐 가지고 하신 분들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2021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카톡 친구 추가를 하면 이렇게 절차대로 하시면 무료추천 종목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